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월드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들의 생각을 배워보고 싶어서 책이나 인터뷰 기사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으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쓴팀 페리스 역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팀 페리스 쇼에서 청취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200명을 출연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랭드 보통, 말콤 글래드웰, 세스 고딘, 파울로 코엘료 같은 세계적인 석학과 작가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혁신 기업의 CEO들, 슈퍼리치, 협상가, 예술가,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하고 있는 인물들을 출연시켜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팀 페리스는 세계 최고들의 인터뷰와 성공 비결들을 기록했고,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이한 권의 책에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이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용했던 61가지의 도구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고요. 세계적인 매거진들이 선정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독창적인 혁신가들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집필한 책이 모두 4권인데 이게 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저자가 만난 타이탄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완벽한 천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남다른 루틴과 습관을 갖고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차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 책을 효율적으로 읽으려면 타이탄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 태도, 명상, 즐겨하는 질문들, 독서법, 글쓰기 같은 것에 각별히 주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너무 간단해서 이게 뭐 특별한 의식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타이탄들은 매일같이 3가지 이상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행동이니까 반드시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명상하라예요. 타이탄들 중 80%가 아침마다 명상을 한다고 해요. 이것을 마음챙김 수련이라고 하는데요. 바쁜 아침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세 번째는 한 동작을 반복하라예요. 1분 정도의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건데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1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잠들었던 신경계가 멋지게 깨어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차를 마시래요. 차는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또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돼서 건강관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침 일기를 써라는데요. 보통 일기는 밤에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피곤한 하루의 마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위해서는 아침에 계획이나 다짐, 그리고 감사할 일, 기분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구글의 임원으로 지냈던 크리스 사카가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하고 모든 투자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가 남긴 말이 인상적이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에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한다. 공격적인 삶과 수비적인 삶이다.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수비적인 삶을,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수비적인 삶은 내 삶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공격적인 삶이란 내가 내 삶의 조건들을 주도해 나가는 삶이다. 이둘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다. 단, 돈을 벌고 싶다면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승부를 결정하는 골은 대부분 공격수들이 넣기 때문이다. 그런데 용기와 반대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탄들은 도대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까요? 우리 모두는 평생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사실 타이탄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 아니라고 해요. 불안이라는 책을 쓴 알랭 드 보통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뭐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랭 드 보통은 진정한 성공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해야 돼요. 그건 타인이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반응보다는 내 자신의 반응에 더 깊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거죠.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가장 좋은 일을 찾아서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파울로 코엘료도 글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쓰기 싫어서 3시간 정도 다른 일들을 하면서 미룬다고 해요. 참 재밌는 일인데요. 저자가 그와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연하지만 먼저 자리에 앉는다. 머릿속에는 꺼내야 할 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미루기 시작한다. 아침에는 이메일과 뉴스 등 뭐든지 다 확인한다. 자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루기 위해서다. 3시간 동안 아니야 나중에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글을 쓰자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 물론 이 30분이 결국은 10시간 연속이 된다. 내가 책을 빨리 쓰는 이유도 멈출 수 없어서다. 하지만 나는 미루는 것 또한 멈출 수가 없다. 작가가 아니더라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책을 갖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글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 같아요.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파울로 코엘료 같은 세계 최고의 작가도 글쓰기 앞에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더 글쓰기가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글쓰기의 핵심은 의지라고 합니다. 문장력이 좋아야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써내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떤 글이든 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마감하던 때에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저자의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저자가 생각보다 담담하고 침착해서 놀랬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마감이 코앞이라 정신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저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누가 봐도 예민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고 짜증나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흡수한 덕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타이탄들의 성공의 비결을 단 한 가지라도 따라 하신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